처음 쳤던 디스코풍의 음악에 맞춰서 쳤던 춤은 요즘 핫한 246 리듬 댄스라는 춤입니다. 첫 곡은 246 리듬 댄스로 했고 두 번째 춘 곡은 지루박과 트로트 곡을 같이 해서 추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춤의 세계에서도 이제 말을 줄여서 많이 쓰시는군요. 지토벅.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지루박. 좋습니다. 이 춤에도 굉장히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오늘 보여주신 스텝에도 좀 제가 스타쇼 리듬 댄스에서는 보지 못했던 스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좀 젊은 층에 유입이 되다 보니까 리듬 댄스에서도 좀 무노커 발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잭슨이 예전에 보였던 뒤로 백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모션 있죠. 그거를 많이 하고 또 이제 그 꺾기 발이라고 그래서 이제 무릎 하고 이제 그 발목 관절을 이용해서 추는 춤이 요즘 크게 히트하고 있습니다. 문워크 잠깐만 시연을 좀 보여주세요. 이병준 선생님께서 잠깐만. 네. 옆으로 서셔서. 땡겨서 가야 아, 되는데 뒤로 생각하게 땡기면서. 되면은 네. 그냥 넣었다 뺐다 넣었다 네. 넣었다 뺐다 발을 넣었다 뺐다. 문워크가 되겠고. 네.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뒤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246 리듬 댄스는 하다 보면은 제자리에서 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하는 246 리듬 댄스에 맞춰서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또 관절 이렇게 꺾기라는 그 스텝은 어떤 스텝이에요? 짧게 또 보여주세요. 보면은 이게 발을 딱 때리고서니 사투리가 아, 다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편하게 하시오. 아, 편하게 하시오요. 아, 발을 딱 치고 나서 발목을 딱 비틀면서 찾아오는 그런 스텝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발을 땅에 치고 발목을 꺾죠. 꺾고 맞나요? 그건 우리 옆에 계신 설악향기님 제일 잘 아십니다. 아, 그러세요? 우리 설악향기님. 자, 한번 보여주세요. 꺾기 시연. 예, 발만 시작. 앞으로 갈땐 앞으로 놓고 딱 뒷발 꺾고 옆으로 갈땐 발, 아까 그말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틀어주는 거야. 발목을. 요즘 새롭게 유행하는 이 스텝이 이 스텝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군요. 저도 이 보지 못했던 스텝들이 오늘 시연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로운데, 말씀해주셨으니까 우리 설악향기님, 그리고 옆에 계신 처음부터 끝까지 무표정으로 계신 우리 우광수님, 네, 두 분은 늘 이렇게 파트너로 함께 춤을 추시나요? 저희가 부부인데 일자 빼고 짝춤을 춘게 지금 12년째 하고 있어요. 네, 요즘에 246 리듬 짝부터 쭉 와가지고 246 지금은 따닥발까지 왔는데요. 요즘 젊은 층들은 따닥발이 굉장히 꺾기발로 심해요. 힘이 있으니까. 근데 50 중반 넘어서면부터는 그렇게 심하게 안 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리듬 댄스하고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를 여쭤봤는데 10가지를 대답해 주시는 아주 센스 넘치시는 우리 설악향기님.